닉네임인 지식테이너를 그 선택을 보시면 공부 잘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. 특정 과목을 잘했던 건 맞아요. 그런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과목만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도, 근데 이제 지금은 되게 분야가 좀 다양하죠. 여러 가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니까. 근데 그 공부했던 베이스가 이제 히스토리였거든요. 아무래도 인문학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런지 좀 약간 파생돼서 공부하게 된 분야가 되게 많았어요. 뭐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뭐 지리도 공부하고 뭐 문학 작품도 읽어보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러니까 지리도 좀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교통 쪽으로 좀 또 보게 되고 또 뭐 기록 같은 거를 보게 되니까 뭐 스포츠도 보게 되고 뭐 문화 미디어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다룰 수 있어요 저는. 그래서 이 지식테이너라는 그 닉네임이 그런 점에서는 제가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는 거 맞는데 되게 잘 붙은 것 같아요. 한 10년 넘게 우려먹을 수 있을 것 같은. 네.